주앙 가극원과 연변대학 예술학원에서 손잡고 다듬은 민족 가무극 정둘성이 2022년 12월 18일부터 19일 2일 동안 북경 주앙 가극원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연변대학 예술학원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창작한 야심작 정둘성은 우리나라 저명한 작곡가이고 인민음악가이며 무산계급 혁명음악의 개척자인 정둘성의 삶의 려정을 민족 가무극 형식으로 선보인 작품이다. 가무극은 지금 누구도 어느 것이 최고다, 어떤 것이 우리가 그 교과서처럼 따라 배워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가무극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보고 아 우리가 정말 이 아주 아름다운 극을 오늘 봤다. 그분들이 평가 그렇고 그다음 이 가무극은 모든 면에서 그 노래 이야기라든지 노래 그 가사라든지 혹은 그런 음악이라든지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로서 이분들이 평가했고 지방에서 이런 높은 예술 수준을 가진 이런 가무극을 했다는 것은 감탄스러운 일이다. 무슨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부 예술사 원 사장이며 중국 문예 평론가 협회 고문인 위평이 중국 예술보에 발표한 문예 평론에서는 민족 가무극 정둘성을 근래 보기 드문 민족 가무극의 가작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처음에 그 무대에 갔을 때 엄청 웅장하였고 처음 그런 무대를 접하게 되었고 많이 설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 그리고 모든 배우들 우리 모든 공작 인원들 다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있었고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고 했지만 그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그 긴장감과 그 떨리는 그 흥분 때문에 모든 걸 열심히 이겨나가면서 마지막에 공연을 기본상 원만하게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북경 공연을 위해 기울인 연변대학 예술학원 지도부와 창작 일꾼, 배우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의 기획과 창작, 거듭되는 수정과 연습, 그동안 쏟은 땀방울이 최고의 무대를 빛냈다. 최고를 추구하는 이런 이념 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창작도 최고로 해야 되고 표현도 최고로 해야 되고 앞으로 이 극을 만든 다음에도 우린 최고의 중국의 최고의 무대에 가서 이걸 하는 게 우리 꿈이었습니다. 2021년 4월 28일에 가무극 정둘성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후 연변대학 예술학원에서는 세 차례나 되는 연구 토론회를 조직하여 여러 분야 전문 인사들의 수정 의견을 수집 정리하였다. 그 후 1년이라는 시간을 이용하여 대본, 줄거리, 대사, 무대 설계, 음악, 무용, 무대 배치, 조명 등을 새롭게 고치면서 주앙 가극원과 손잡고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만단의 준비를 갖췄다. 그 합작하게 된 그 주요한 고리가 선재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선재는 정률성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 선재를 보고 이 처음에 이렇게 아주 이래 흡인력이 있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뭐 자기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자기네 현유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는 뭐 크게 투자를 안 해도 되고 극장도 22년 7월에 준공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뭔가 가극원이기 때문에 가극 위주입니다. 가극 위주의 작품을 이제까지 그 1년에 몇십 개씩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은 가무극이지 않습니까? 가무극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분들도 가무극은 처음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무극에 대한 어떤 그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과 예 그래가지고 이게 교합이 된 것 같고
모두의 노력으로 민족 가무국 정률성은 세세한 준비를 마치고 2022년 12월 9일과 10일에 북경 주앙 가극원 극장에서 공연하기로 약속되었다. 그런데 막부득이한 원인으로 공연 시간이 12월 18일과 19일로 미뤄지게 되었다. 11일에 떠났습니다. 결국 18, 19에 우리 공연을 하게 되고 11일에 떠났는데 우리 대학 그 연출자와 이 창작팀이 92명이 북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92명이 떠나서 12일부터 중앙가극원의 그 모든 저 스태프들과 같이 훈련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당시 중앙가극원의 많은 배우분들이 그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고 우리 합창 저 훈련을 해야 되는데 60명이 와야 되는데 8명밖에 모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 교향악단도 80명 와야 되는데 18밖에 모았고 이랬습니다. 주앙 가극원에서는 공연을 미루자는 제안도 했었으나 근 100명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북경에 왔다가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다. 곤란을 극복하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 이러니까 가구원이 령도들이 아 그럼 알았다. 그럼 우리 같이 노력하자. 이래가지고 그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 열이 나지 않는 연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가지고 우리 그 마지막에는 260명이 100분의 80%가 양성 판정을 받고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원들도 거기서 연이어 거기서 증상이 나타나서 학생들이 하루에 한 10명씩 20명씩 열이 나고 그 사측이 또 아프고 해가지고 가서 한 3일은 우리가 훈련도 못했습니다. 이 그 성악 연원들도 이 목이 막 기침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 쟤들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마지막에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참 신기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조과 원장 선생님인데 마지막까지 정신을 얼똘한 정신으로 아픈 기색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마지막 공연할 때까지 정말 우리한테 보여주는 기색이 항상 신심을 주고 항상 아름답고 항상 이 힘이 있는 이런 박력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연이 다 끝나고 북경에서 연변은 딱 돌아오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 반응을 보이는 게 보여지고 이 아픈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참 이게 참 이래 정도 하려면 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 방면에서도 참 이 병마도 이런 모습을 이런 의지를 보면 참 피해 가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연변대학 예술학원과 주앙가극원에서는 주로 민족 가무국 정률성의 예술 수준 제고에 살손을 댔다. 首版的歌舞剧《郑绿城》啊，实际我们刚开始呢，整体上的这个定位，在人物形象方面的定位呢，也就是说，要表现郑绿城的这种延安精神和家国情怀。 在这么高呢来塑造郑绿城的一个形象，那么我们再版的这个，也就是与中央歌剧院合作版的这个民族歌舞剧《郑绿城》呢，我们在定位方面做了一定的提升，也就是说以国际的视野，以人类共同体命运的视觉去提升和升华我们对郑绿城它是具有一个国际共产主义战士的这么一个定位，那么也就是说。 用国际的视野去讲好中国的故事，这样的话，我们感觉到和我们最初的这种很简单的这个延安精神、家国情怀去体现郑绿城的革命精神，我们感觉是有更大的一个提升了。 이번 북경 공연에서 전문가들은 민족 가무국 정률성은 인물 형상을 부각하는 면에서 희극성, 줄거리, 세절, 표현 등이 모두 많은 재고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他与丁雪松之间的爱情的这种人物形象塑造过程中，通过过去是公墓作曲的，写歌词的去安慰郑玉成。可是我们这次在合作版的以后呢，是丁雪松作为他在这个两人这种情感世界里头，他亲自去做郑玉成的工作。第一，体现了他们两个人之间的这种坚贞。 가무국에서 제일 큰 감화력과 매력은 음악이다. 음악의 성공 여부는 가무국의 승패를 결정한다. 민족 가무국 정글성은 뮤지컬과 흡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고전과 현대의 결합 및 민족 문화의 융합으로 부동한 품격의 가곡 21수가 전반 가무국에 관통되었다. 整体音乐呢，一开始还是以交响乐，西方的交响乐为主，其实里面呢并没有加入 霹雳这个民族乐器的运用而使用，但是呢，经过我们院领导还有呢专家们的建议，觉得使用霹雳的话更能体现我们朝鲜族民族歌舞剧这个的特征，所以呢，我们作曲团队也是再三考虑之下，然后觉得使用霹雳的话会更为恰当。然后呢，鸟打铃的元素民谣元素也是一开始 它是不是很明显的？因为毕竟是用西方的乐器去演奏的嘛。但是因为这次使用霹雳的原因，然后民族乐色彩的这个体现，这个鸟打铃这个片段，形成了一种点睛之笔。 主角们刚进入到上海时期的音乐片段，那时我们创作的时候呢，运用了大量的陕北的音乐元素来进行融合，进行再创造。 那我们这次创作的时候呢，最重要的一个问题呢，是什么呢？就是怎么样把不同地域的音乐语言结合在一起，可以既可以为郑玉成这部歌舞剧片段服务，又可以使他们有机的结合，然后形成一种统一。那在这个问题上，我们的这个创作团队还是在于于教授、于永仪教授的带领下完成的是非常好的。 가무국에서 무용은 아주 중요한 표현 수단이다. 이번에 북경 공연을 준비하면서 공연팀은 무용 장면에 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가첨했다. 음악의 구성에 따라 무용의 짜임새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음악의 정서, 흐름에 따라 무용 장면의 기성전개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민족 무용의 품격과 특징을 선명하게 살려 전통적인 미와 시대적인 예술성을 한층 재고시킴으로써 작품의 내재적 정서와 사상 감정을 더 감명 깊게 표현하였다. 이번 북경 공연에서는 이제 무용수들이 이제 역할이 극중인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제 주요하게는 주인공과 이 군중 연원들을 이렇게 그 유기적으로 배합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극중의 주요 인물들을 더 이제 형상을 더 생동하게 부각하는데 이제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정글성이 이제 해방군 군가를 쓰는 그 장면에서는 우리 이 주인공이 형상을 더 이제 부각을 시키기 위하여 이제 무용수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무용수들이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행군하는 군사들과 정률성이 이제 작곡하는 장면을 같이 복합적으로 융합시켜가지고 이제 진행함으로써 이제 더 생동하게 그 부분이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무극의 무대 미술은 주로 무대 장치와 의상, 소품 등으로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부분은 주로 미술가의 소관이며 무대 효과를 예상하여 설계한다. 또 조명에 의한 색채 변화까지도 고려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일반 미술과는 다른 감각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정률성 무대는 웅장하고 멋스러운 무대였다면 두 번째 우리 새로 수정한 무대는 다양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업그레이드된 세련된 무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처음의 무대는 우리 원형 바닥에 원형 배경 그 세트와 원형 스크린으로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일자형으로 풀어서 배우들이 앞에 움직일 수 있는 구역을 많이 늘렸고 바닥 조명도 충분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트인 뒤에 배경 세트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환경 표현하는 데 더욱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튼에 이용한 달려있는 그 추가 세트를 활용하여 고향이라든지 우리 전쟁 장면에서 더욱 생동하게 장면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형 스크린을 그 전에 1차 공연에서 사용하였던 원형 배경 스크린이 투영하였을 때 영상이 큰 효과가 이상적이지 못하여 이번에 그 부분을 취소하고 전체적인 영상막으로 체인지했습니다. 이번에 체인지한 후에 그 연안 씬이라든지 우리 전쟁 장면에서 큰 영상막에다 우리 배경 화면을 투영했을 때 효과도 엄청 좋았습니다. 조명에서는 그 전에는 화려한 색조로 많이 사용하였고 했는데 이번에 세트 변화로 인해 그 전에 사용하려 했다가 사용 못했던 바닥 측광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게 되어서 그 인물 형상을 부각하는 데 아주 입체적이고 진찰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측광을. 그리고 전체적인 색조를 이번에는 주인공을 내보하게끔 포인트광과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하여 주인공을 더욱 부각하는 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대 배경 영상은 가무극의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조명해주는 현대화한 무대 미술 분야로 그 수단과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발전하든 가무극의 전개와 발전의 수요에 걸맞게 창작이 되어야 한다. 지난번 공연은 우리 무대 배경이라든가 무대 전반 그 이 환경을 부각할 때 현실주의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 연안이면 연안탑 그리고 뭐 연안 그 장면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제거하려고 특히 우리 중앙 가무극단에서 거기 무대 미술 팀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거기 감독분들도 같이 상의해서 주로 낭만주의 색채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정률성과 어머니, 정률성 어머니께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꿈에서 이래서 아주 이렇게 추상적인 이런 장면이죠. 전에는 다른 아주 실질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을 결합해서 좀 꿈속의 장면들도 많이 만들어 봤고 또
정결성과 정설성이 이렇게 또 사랑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주 낭만적으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가무극은 종합예술이고 그 제일 큰 매력은 현장 관현악 연주와의 배합이다. 가무극에서 관객들의 심금을 가장 세차게 울리는 건 바로 음악이다. 그 음악의 영혼을 현실화하는데 현장 관현악 연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가무극이든 가극이든 무극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음악입니다. 음악은 역시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무극에서도 영혼이고 가극에서도 영혼인데 이 영혼을 현실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우리 현장 연주입니다. 연주. 그래서 이 현장 연주가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그 가극원하고 같이 합작하면 이것이 우리가 더 제일 완미하게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서 제가 중앙가극원하고 같이 합작하게도 되고 그다음 이 현장 연주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노래라든지 무용 그다음에 무슨 연기 같은 것들 이 표현 수법과 연출 효과가 아주 직접 이렇게 배합 잘 되고 체현할 수 있는 데는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 가무극 정둘성은 북경의 관객들 앞에서 질 높고 참신한 형식과 효과를 자랑하면서 청각과 시각적으로 모두 인류의 예술 향수를 선물했다. 이 작품을 정말 국내의 어떤 경전 작품으로 이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시 개작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인재 양성에서 교수 대강이 교학 대강이 우리가 지금 성악 작품이라든지 무용 작품을 이 교수 내용에 도입시켜서 그저 세세대대로 내려가면서 우리 인재 양성이 어떤 그 좋은 이런 내용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런 타산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가무극 정둘성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이 설립되어 처음으로 창작하여 국가급 무대에 올린 대형 작품이다. 이런 창의적인 노력은 연변대학 예술학원 사생들로 하여금 음악 무용 창작, 무대 표현 등 많은 방면에서 질적인 재고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가무극이 향후 예술인재 양성, 연구와 실천, 사회봉사, 문화 전승 등에 안겨줄 더 큰 기여를 기대한다.